어우, 저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의 풍경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 이렇게 상판이 갈라지고 낡아서 못쓴 오래된 식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걸 버릴까 어쩔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국립 끝에 리폼을 해서 한번 야외 테이블을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생각을 한 거라 미처 타일 접착제는 준비를 못했고요. 실리콘, 집에 있는 실리콘을 쏴서 타일을 붙여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가 타일을 붙이고 가구를 또 이렇게, 깨끗하게 변신을 시켰는지 한번 함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식탁이라 이렇게 군데군데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들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아구를 맞춰서 타일을 붙였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군부대 옆이라 아침마다, 지금 새벽 7시인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애국가도 나오고 군가 소리도 이렇게 아침마다 들을 수가 있어요. 군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으실 거예요. 하지만 군대를 오래전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또 향수에 젖을 수도 있으실 거고요. 저는 아침마다 듣습니다. 새소리, 또 군가 소리, 바람 소리.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을 저는 아침마다 느껴요. 밀가루처럼 뽀얀 이 분말은 100세멘트 가루입니다. 이 100세멘트 가루로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식탁 양 사이드를 가장자리에 약간씩의 빈 공간이 있어서요. 100세멘트를 발라서 또 다른 걸로 장식을 해줄 거예요. 만지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 백세멘트는 철물점에서도 팔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소포장으로 소량씩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갤 때는 너무 질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질어지면 뚝뚝 흐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식탁의 끝부분입니다. 가장자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끝부분을 백시멘트로 전 채워줬어요.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면서 이제 메꿔줍니다. 특별한 도구가 없이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문질러서 작업을 했습니다. 뭐 매끈하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투박한 것도 또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질감 대충 아시겠죠? 저런 틈도 다, 요런 구석구석 틈도 다 메꿔줍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거를 또 저도 생전 처음 해보는 거라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틈을 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메꿔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굳기 전에 위에 또 덧바르고 덧바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굳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이거는 집안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뒷곁에서 이제 뭐쓸 거기 때문에 비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바람이 불면 또 저기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빨리 상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재밌네요. 혹시 여러분도 못 쓰는 탁자나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리폼을 해보세요. 요즘은 백시멘트도 소분을 해서 조금씩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구하셔가지고 타일도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살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 이게 뭐 약간 거칠어도 괜찮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거 어저께 친구한테 받은 건데요. 이거를 친구가 사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네요. 예쁜 미니 타일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붙일게요. 어떻게 해라 그런 적은 없으니까요. 내 맘대로. 색깔도 그냥 내 맘대로. 흰색도 있네요. 살짝씩 눌러주면서 내 멋대로 붙여봅니다. 이렇게 닭도 울고 강아지도 울고 시골이 새벽에 새도 울고 고양이도 밥 달라고 울고 새벽 시간에 나는 소리들이 되게 정겨워요. 그쵸? 자, 이건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일까? 아니. 여기다 붙일까요? 이렇게. 자, 여기다도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자, 좋죠? 그 다음에 물을 너무 꼭 짜지 말고 대충 짜서 이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이고야. 요게 굳지 않았을 때 닦으면 이렇게 다 지워져요. 신기하죠? 이렇게 이 굳기 전에 싹 깨끗이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예쁘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살짝 위치를 바꿔줄게요,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줘요. 여기 위에 줄눈한 부분도 짠짠짠 밀어넣으면서 싹 닦아줍니다. 밀어넣으면서
이거를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작업인데, 저희 집에 며칠 전에 화장실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수리할 때 아저씨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저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테이블도 그냥 버리려고 했던 건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도 요 타일은 친구네 집에서 갖고 온 거고요. 요거는 저희 화장실 고치고 남은 타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서 메꿔줍니다. 이렇게 지금도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니까 살짝살짝 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을 발랐으니까 한번 쭉 깨끗하게, 요런 데를 이물질을 끼면 참 닦기가 애매하죠? 그 때문에 공간 뜨는 게 없이만 해주시면, 공간이 뜨는 게 없이만 해준다면은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채워주는 거죠. 요렇게. 어우, 저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데. 자, 이제 틈새도 다 메꿔졌고요. 이제 굽기 전에 싹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깔끔하게 상판을 싹 닦아주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자, 어설프지만 완성품을 한번 보실까요? 대리석 상판이 다 갈라져가지고 제가 타일을 싹 붙였습니다. 라라라라라. 아침부터 뭐 하느냐고요? 자랑하는 거지요. 이렇게 한두 장이 있으면 쓸모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물건 하나를 또 빛을 내주네요. 아주 근사합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진아의 풍경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놀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에는 여기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영상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